먹지 말라는 건안 먹어야 할 텐데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동물들을 건강식품으로 가공해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시중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유통기한도 없고 성분 함량 표시도 없어서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건강을 해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제주시 상도동의 한 가정집 지하실입니다. 홍지네. 이거는 황지네. 황지네. 말린 진해가 가득 든 상자들이 놓여 있고 분말 가루와 캡슐들도 보입니다. 건강 보조 식품으로 시중에 유통된 진해와 진해 분말 가루 제품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진해와 도마뱀, 족제비 등은 정확한 유통 경로와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처럼 액기스 형태나 가루 형태로 가공돼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눈에 좋다, 관절에 좋다는 등 입소문을 타며 전통시장, 초재상 등에서 공공연히 거래된 제품들. 경찰 조사 결과 유통업자 김모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약 7년간 연체대 2억 4천만 원 상당의 불법 건강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식품재료 사용이 금지된 동물들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제조된 이 제품들은 섭취했을 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기본적인 약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약으로서 다른 성분하고 조합을 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판매를 해서 한다면은 가능한데, 지금 이번 사례는 아무런 그 약사라든지 그런 자격증이 없었고, 특히 식품 형태로. 경찰은 진해를 불법으로 가공하고 유통시킨 78살 조모 씨와 유통업자 51살 김모 씨등 16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 식재료를 유통하는 중간 상인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